굉장히 실망스러워. 죄송해요, 아르갈리아님. 이곳까지 오면 분명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외곽 중에서도 변두리인 곳에 무엇이 있다고 기대한 겁니까? 붉은 안개는 이곳을 기점으로 활동하면서 그 힘을 다루기 시작했잖아. 붉은 안개고 뭐고, 우리는 그저 버려진 연구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짐작 가는 거 없어? 꼭 괴물들이 올 거예요. 제발 그만 저희를 놓아주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 시설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야? 빨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정말 미치겠거든.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따라 짐작 가는 곳은 전부 돌아봤어. 열심히 찾아봤지. 끝에 남은 건 엘사와 도서관. 그리고 이곳뿐이더라. 곧 올 거야. 문을 안 닫으면 곧 들어올 거라고. 도시 한복판에 나타난 피아니스트. 내 동생을 앗아갔지. 난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뒤늦게 도착한 후 본 건 피아니스트가 없는 거대한 피아노뿐이었어. 내 동생은 피아노의 건반과 현이 되어 마지막 연주를 한 거야. 형언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 하지만 끔찍해서 말을 잇지 못한 게 아니야. 그 모습은 아름다웠거든. 저 대협 소리 들려? 온다고! 내 동생이 머저리에게 가게 둔 게 잘못이지. 난 말리지 못했어. 평생 이해할 수 없어서 외로웠던 우리는 연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 세상 물정 모르는 귀여운 말괄량이를 잃은 아픔과 절망에 몸을 떨다가도 다시 동생이었던 것을 보며 그 황홀한 선율에 몸을 떨 때 눈이 떠졌어. 보이더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 왔어. 부디. 아름다운 선율로 안젤리카의 추모를 끝없이 잇는 것. 상냥한 목소리가 속삭였지. 다시 한번 그때의 연주를 할 수 있다고. 그 목소리를 따라 헤맸지만 어디서도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했어. 역시 오늘은 이빨 대업들이야. 다들 도망쳐. 머리카락 한 올도 넘겨서는 안 돼. 아니야. 내가 보고자 했던 건 이런 어설픈 괴물이 아니야. 플루토? 에일린? 예, 아르갈리아님. 정지시키면 되는 거죠? 태엽은 톱니에 비해 하찮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 고기 태엽들을... 당신들은 대체... 그제야 머릿속에 뭔가 스치더라고. 그래, 붉은 안개가 피를 토하며 춤을 출 때의 아름다움과 무척 비슷하구나. 분명 피아니스트와 붉은 안개의 아름다움은 색이 다르지만 참 닮았구나. 다들 보기에 괴물보다 더한 놈이야. 아무것도 없어. 내게 남은 건 이 초대장뿐이네. 에일린, 네 아이들 좀 빌려줄래? 네, 부디. 저희가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걱정하지 마. 금방 다녀올 거야. 아직 물을 잊지 않았거든. 플루토는 이곳에 남아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해. 예, 기꺼이. 저놈 곁에 있던 두 놈은 분명 뒤틀림일 거야. 그리고 한 놈은 어디선가 봤는데. 푸른 전형이 어딘가 슬퍼 보이는 건 착각일까? 푸른 또라이지.
동생을 잃은 충격에 그냥 미쳐버린 놈이야. 피아니스트 때문에 소중한 걸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게다가 힘 있는 놈이 확 돌아서 둥지니 외곽이니 다 쑤셔대면 막을 수가 없다고. 동생은 안젤리카라고 했지? 내 이름과 비슷하네. 뭐 그렇지, 같은 뜻일 거야. 그나저나 이빨 태엽이라는 건 외곽 괴물이야? 외곽은 머리에 의해 도시에서 거부당하고 버려진 것들이 모이는 곳이거든. 도시의 불순물을 버리는 폐기장 같은 곳이야. 외곽은 구경하기도 힘들어서 사람 대부분이 그 존재를 잘 몰라. 보통 외곽의 괴물들은 인간이 만들었거나 밖에서 들여온 것들이지. 그리고 지성과 감정을 지닌 녀석도 꽤 많다고 들었어. 인간의 시대에 도시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순물인 거야. 나처럼 말이구나.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엔젤리카? 저는 엔젤라입니다. 그러네. 너같이 추한 게 엔젤리카일 리가. 헛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들어가지 그래. 기계조차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힘. 역시 더 무르익어야겠네. 기다려줘, 엔젤리카.
Thank you.
결국 놓쳤네. 제대로 된 책도 못 구했고. 저 또라이 머릿속은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저자의 책이 꼭 필요해? 솔직히 내 개인적인 이유야. 푸른 전형은 붉은 안개를 쫓고 있는 것 같았어. 그렇다면 붉은 안개의 책이 푸른 잔향을 부를 수 있을지도 몰라.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마운데 어떻게 붉은 안개의 책을 구해? 원래 붉은 안개는 이 세상에 없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서. 푸른 잔향은 뒤틀림 때문에 동생을 잃었다고 했지. 뒤틀림의 원인이 나라는 걸 알고 있을까? 보통 놈은 아니니 눈치를 챘을 수도. 그렇다면 푸른 잔향의 목적은 나에 대한 복수가 아닐까? 아니, 오히려 뒤틀림에 의해 소중한 걸 빼앗긴 모두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겠지. 뭐, 그러려나. 혹시 후회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확실한 건 나에 대한 원한이 쌓이는 게 유쾌하지 않을 뿐.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를 가둔 한 사람으로 인해 도시가 고통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낫지. 푸른 잔향이 복수를 원하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 욕망과 도시 사람의 욕망이 충돌할 뿐이니까. 그렇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다들 엄지 회담에 참석해줘서 고맙네. 예, 원더보스. 여러 식구가 와줘서 고맙군. 어디 보자. 19석이 채워져 있군. 한 식구 빼고 전부 참석한 모양이야. 로마노스 카르텔입니다. 전에 검은 침묵에게 당한 이후로 아직도 내부 조직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인가. 알려줘서 고맙군. 그 친구들은 잘라내게. 긴 시간 동안 이빨 빠진 게는 필요 없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길지 않아. 엘사 둥지와 도서관에서 다들 손떼게. 엄지가 직접 관리할 거야. 지금까지 애써준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그리고 헛소리! 가족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우리 패밀리가 이 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단 말입니다! 누가 자네들에게 발언권이 있다고 했지? 어르신이 말씀하실 땐 조용히들 하셔야죠. 말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허락받지 않고 말하면 아래 턱을. 규칙이다. 면목 없군요.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이 모자란 녀석은 제 쪽에서 교육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인제 와서 손을 떼라니요.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것 아네. 지금까지 골목 재배치 전에 한 가닥 해보려고 피를 꽤 흘렸지.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식구들에게 한 구역씩 주고 싶어. 하지만 대부님의 뜻이 그런 것을 어쩌겠나. 따라야지. 밖에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더네. 검지 말고도 누군가 분명히 있어. 원단을 빼돌린 놈이지. 면목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게나. 왼손 하나 거두는 것으로 용서하지. 예. 지금은 그런 사소한 문제에 휘둘리면 안 되는 시기야. 대부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거네. 대부님의 의중이 무엇이길래 그러십니까? 윗사람의 명령에 물음을 구하는 자는 머리통을. 대부님의 뜻에 의중을 못다니. 그런 불순한 생각은 근본부터 잘못이지. 밤에 송고 식구는 오늘 밤 전부 숙청하도록. 네, 전하겠습니다. 잠자코 기다리면 될 것을. 젊은 친구가 성질도 급하네. 대부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네. 검지. 그래, 특히 검지만큼은 엘사 둥지에서 단 한 구역도 내어주지 말라고 하시더군. 하지만
자네들은 검지의 대행자를 상대하기 벅차지. 그래서 손을 떼라고 한 거야. 지금은 힘을 아껴두라는 거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지의 다른 언더보스들과 그 식구들에게도 전달하는 사항이네. 우리는 고작 골목 몇 블록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언더보스. 엄지는 조직이 꽤 경직해 있네. 검지를 봐서 알겠지만 각 손가락은 편집증적인 규칙과 명령 체계가 있어. 방식은 달라도 규칙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끝장이야. 처리 방식도 손가락마다 다르지만. 어차피 그것도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함이겠지. 그 말대로야.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껍질 속에 자신을 우겨 넣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단단한 껍질 속 끝까지 파고들어 뒷골목의 정점에 선 다섯 조직을 손가락이라고 불러. 뭐 어쨌든 도서관은 엄지가 와도 착실히 접대해줘야지.
엄지는 총기류를 주로 사용하나 보네. 전에 봤던 마침표 사무소와는 다르게 탄환을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았어. 탄환뿐만 아니라 총 자체를 휘둘러 쓰는 것 같기도 했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탄환은 비싸니까. 특히 엄지에서 쓰는 탄환은 자체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싸. 상황에 맞게 탄환을 돌려 쓰지만 큰일이 아닌 이상 탄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보통은 저렇게 휘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맞아. 잘만 휘두르면 인간의 뼈 정도는 쉽게 뭉개버릴 수 있어. 꽤 좋은 기술과 재료로 만들어졌거든.